마법소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레월드의 네레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난감을 가져왔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캐치티니핑 공제인연 랜덤박스. 요 랜덤박스도 SAM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제공받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으로 8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니 제 생각으론 8마리 모두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박스를 오픈해봅시다. 짠! 안쪽에 따로 8개로 낱개 포장되어 있어요. 박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박스 겉면에 프린세스 로미와 트리핑들이 있어요. 아자핑, 햄핑, 라라핑, 대베핑, 하츄핑, 차차핑, 주루핑, 후쿠핑. 이렇게 8마리의 티니핑이 들어있나봐요. 외관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적정 연령은 37개월 이상입니다. 자, 그럼 박스를 일단 모두 꺼내볼게요. 원래는 위에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빠르게 열어보고 싶어서 먼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엔 어떤 티니핑이 들어있을까요? 앗! 뒷모습부터 나오는 이 티니핑은? 바로 즐거움의 티니핑, 라라핑. 저는 티니핑을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이 인형이 더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인형에 고리도 달려있어서 가방에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는 어떤 티니핑이 들어있을까요? 귀여운 아자핑입니다. 세 번째 박스를 바로 열어볼게요. 아기를 사랑하는 동심의 티니핑 베베핑이에요. 핑크 민트색의 조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네 번째 박스엔 어떤 티니핑이 있을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 이번 티니핑은 부끄러움의 티니핑인 부끄핑. 머리에 귀여운 꽃을 달고 있는 티니핑이네요. 다섯 번째 박스도 열어볼게요. 우와! 사소한 것에도 감탄하거나 감동하는 행복의 티니핑. 해핑이 나왔어요. 여섯 번째 박스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눈물의 티니핑 주르핑입니다. 머리 모양이 귀여운 나뭇잎을 닮았어요. 일곱 번째 박스도 어서 열어봐야지. 일곱 번째 티니핑은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희망의 차차핑이에요. 자, 이번이 마지막 박스인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티니핑이 있죠? 짠! 우리의 메인 티니핑! 애교가 넘치는 사랑의 티니핑, 하츄핑! 근데 저희 집에 온 하츄핑은 얼굴이 너무 찌그러져왔어요. 자, 이렇게 인형들을 모두 꺼내봤습니다. 끝인 줄 알았죠? 이 랜덤 박스 안쪽에는 각각 티니핑들을 위한 배경지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이건 해핑과 함께 들어있는 욕실 배경지예요. 안쪽에 배경지가 들어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접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배경지는 주르핑의 배경지인데 비가 오는 자연이 배경이에요. 다음은 차차핑의 배경지입니다. 공원이 예쁜 배경지예요. 다음은 하츄핑의 배경지. 하츄핑의 배경지는 핑크룸입니다. 다섯 번째 라라핑의 배경지는 바로 콘서트 배경. 이쪽에 라라핑의 사진도 있어요. 여섯 번째 아자핑의 배경지를 꺼내볼게요. 짠! 아자핑의 배경지는 노란색이 메인이에요. 일곱 번째 대베핑의 배경지는 제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역시 동심의 티니핑답게 아기방이 배경이에요. 다음은 마지막 티니핑, 북극핑의 배경지를 볼게요. 북극핑의 배경지엔 다른 티니핑들이 사이사이 숨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북극핑을 배려해주나 봐요. 자, 이렇게 오늘은 티니핑 서프라이즈 박스를 개봉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